지금 중1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 없이 실습이나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를 적용받고 있는데요. 내년부터는 1년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.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학력 저하 등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. 보도에 정혜진 기자입니다. 과학실에 모여 열기구 실험을 하는 학생들.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자 열기구가 점점 부풀어 오르더니 두둥실 떠오릅니다. 자유학기제 수업 중 하나인 과학 스팀입니다. 직접 보고 만들어보고 하는 수업이 많아서 더 유익해요. 중1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 없이 실습이나 직업체험 등으로 수업을 대신하는 건데 내년부터는 그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납니다. 학생의 적성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기대도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. 성적 위주의 입시 경쟁 속에서 학업 능력이 떨어지거나 고교 입시와 학습에 혼란을 줄 수 있어서입니다. 신입생 때 해야 할 것들을 2학년 때 하는 거잖아요, 아이들이. 훨씬 아이들도 힘들 것 같고 저희들도 불안할 것 같아요. 조금 우려가 큽니다. 격차들도 아이들이 점수의 격차들도 클 거라는 생각이 들고. 그렇지 않아도 학생 수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학원가도 우려가 큽니다. 보통 제일 많은 학년이 중1입니다. 그런데 지금은 제일 적은 학년이 중1입니다. 중1이 없어요.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중1이 지금 2명인가밖에 없어요. 자유학년제 도입을 앞두고 학부모와 학원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